있고요. 이제 민철이 4학년 올라가죠? 네. 오케이. 민철이 12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몇개 정도 자신 있나요? 몇개 정도 자신 있나요? 몇개 걸어야지? 3개. 오케이. 딱 반.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무슨 색이에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red. It's red. It's red. 오케이, 그다음 무슨 색이에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yellow. It's yellow. 오케이, 그다음에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white. It's white. 어와 다 했는데 어? 오케이, 네가 예상한 거하고 두개 이상 차이 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색깔이니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What color is it이라고 하죠. What color is it? Color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color. 그래서 what color is it? 뭐야? 왜 이래? What color? 잠깐만요. What color is it? 이렇게 물어보고 코드가 빠졌다 뽑혔나 보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what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란 뜻도 있고 무슨 뭐 어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무슨 어떤 이런 뜻으로. 컬러의 뜻은 색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무슨 색이고요. 자, it is는 묻는 느낌이 안 들죠. It is. 하지만 무엇은 is it? 해보세요. Is it? 오케이, 민철이 집에서 공부할 때 소리 내서 해, 안 해? 소리 내서 꼭 해야 된다.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 드니까 여기 뭐 붙일 수 있다? 묻는 말이 될수 있고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What color is it? 무슨 색깔? 그 다음에 is의 뜻은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is는 무슨 동사인데 be 동사인데 뜻은 묻지 않는 문장일 땐 이다이지만 여기서 묻는 문장이니까 그것은 what color is이가 된 거예요. is은 what color is any 됐습니까? is it 묻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빨간색이니까 뭐라 그래요? 오케이, 노란색이면 yellow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예 됐죠. 예 로우 됐습니까? 오케이, 스펠링도 잘 맞고 있고요. 이번에는 white 한번 써볼까?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설명할 거 많지는 않아요. 자, what color is it? 아까 설명했고, it's red에 it는 뭐의 줄임말이다? It is. 여기에 있는 red, yellow, white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색깔을 나타내는 무슨 시다? 이름 시도 되는데 얘는 어떤 시도 돼요? Red flower 한 뭐야? Red flower. Flower가 꽃이거든요. 그럼 red flower 한 뭘까요? 어떤 꽃? Yellow flower는 어떤 꽃? 노란 꽃. White flower는 어떤 꽃? 오케이, 전부 다 무슨 씨가 될수 있다. 전부 다 어떤 꽃? Red flower. 어떤 꽃? Yellow flower. 어떤 꽃? White flower. 어떤 씨란 말이야? 자, 이 얘기 왜 하느냐? 어떤 씨 앞에 뭐 있어?
비동사 있죠? 그럼 어떤 시랑 비동사랑 합쳐서 뭐 된다 했어요? 어떻다 라는 무슨 시 된다? 그래서 이게 빨갛다, 노랗다 얘랑 합쳐야 되겠지. 노랗다 이렇게 합쳐서 하얗다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하얗다, 그것은 노랗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스펠링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 갔어? 오케이. 오, 그 다음 얘는 뭐고 소리는 뭐고? Black 쓰는 방법은? 그렇죠, bla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받고 아 예, 잠시만, 예. 신용카드 한 장 받으시면 돼요. 아유, 예, 괜찮습니다. 예, 얘 소리는 뭐고? Blue 쓰는 방법은? 그렇죠, blue. 오케이. 자, 받고 얘는 소리가 뭐고? Green 쓰는 방법은? 그렇죠, green. 다음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